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산 했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채. 예, 부채 끝나고 나면 이제 자본, 수익, 비용. 순서는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이 부채가 뭐죠? 빚. 그죠? 부채라는 건 빚이다, 그죠? 갚아야 할 빚, 의무죠. 의무다, 그죠? 갚아야 할 빚이다. 빚인데 1년 내에 갚을 빚은 뭐라 하죠? 그렇죠.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은 뭐라 하고? 그렇죠.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거는 요거는 1년 내에, 요거는 1년 후에 갚을 빚을 말한다, 그죠? 대부분의 유동부채는, 대부분의 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예, 대표적인 이제 차입금, 돈 빌렸다. 이걸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차입금 하는데 뭐 단기 차입금, 그 단기란 말을 잘 안 사용 안 합니다. 그냥 차입금, 그죠? 또 외상 매입금, 뭐 직업은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매입채무를 하기도 하죠, 그죠? 매입채무다, 그죠? 이거 외에 또 뭐 유동부채, 그죠? 뭐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았다, 그죠? 선수금 안 줬다, 그죠? 미지급금, 예. 뭐 가수금, 뭐 등등 예수금도 있죠. 이런 계정들이 부채 계정입니다. 돈 빌렸으니까 갚아줘야 되니까 외상, 그죠? 외상 매입금, 물건 외상 샀으니까 갚아줘야 되죠. 엄을 발행해서 쓰니까 돈 줘야 되잖아, 그죠? 선수금, 돈 미리 받았으니까 뭘 줘야 되잖아. 미지급 안 줬으니까 줘야 되죠. 그 가짜로 받았으니까 진짜로 줘야 되잖아, 그죠? 예수금 미리 받았다. 소득세 예수금 같은 거, 기업에서 처리하는 계정이죠. 미리 세금 떼는 거. 그럼 비유동부채는 1년이잖아. 1년 후니까 앞에 잔기가 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장기 차입금 이렇게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 장기 매입 채무다. 그 장기 뭐 선수금이다. 아시겠죠, 그죠? 뭐 등등 이렇게 앞에 장기가 붙는다. 장기가 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보니 사채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채는 거의 뭐 3년 5년이니까. 예. 그리고 중당부채가 있죠, 그죠? 중당부채. 이 중당부채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중당부채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은 비유동부채가 될 거고, 1년 내라면은 유동부채입니다. 중당부채. 중당부채라는 거는 중당금을 생각하세요. 중당금. 간단하게. 우리 중당금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제품 보증 충당금, 경품 충당금 이런 식으로 충당금 알겠죠? 충당 부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아시면 되고 이런 등등이 있다, 그죠? 이런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럼 이런 부채가 있는데 갚을 돈이 우리가 1년 내라면 유동부채고 1년은 비동부채잖아, 그죠? 그러면 갚을 돈이 금액이 딱 정해져 확정되어 있다.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 확정부채입니다. 확정부채.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확정부채라는 것은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확정. 예. 대부분이. 그런데 추정부채 확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계정들이 뭐 대부분. 이런 계정도 참 금액이 확인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계정 한번 볼까요? 이 계정. 충당금이다.
퇴직급여 충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 그 금액이 확정 안 돼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누가 몇 사람이 퇴사할지 모르잖아. 이런 걸 우리가 추정 부채라 하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 안 돼 있는 거. 아, 그래서 그럼 이 추정 부채에는 충당 부채가 있다. 그죠?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발부채. 우발부채. 빚보증 썼다. 부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이걸 우발부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그죠? 예. 자, 이 충당부채에는 또 뭐가 있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AS 경품 충당 부채. 대표적인 거죠. 그죠? 우발 부채는 뭐가 있느냐? 채무 보증 썼다. 그죠? 빚 보증. 채무 보증, 엄을 넘겨줬습니다. 배수 양도. 엄을 단서 넘겨줬는데, 그 엄이 만약에 만기에 무사히 결제되면 뭐 관계없는데,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했다. 부도났죠. 그러면 배수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의무를 하죠. 배수. 이게 우발적인 의무잖아. 그죠? 우발 채무를 합니다. 그리고 엄 할인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엄할인 것도 우리가 중간에 깡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그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발부채라 하죠. 그죠? 예. 채무보증, 배수양도, 엄할인이다. 그죠? 예. 소송을 제기당했다. 내가 피소, 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피소, 피고소인 입장입니다. 피소됐다. 그러면은 내가 승소하면은 뭐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지만은 내가 만약 패소했다 그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우발부채라 합니다. 아, 이런 등이 있구나. 아시겠죠, 그죠? 아. 자, 여기서 확정부채와 추정부채가 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시겠죠?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반대말. 소송에 피소됐다. 요거 반대말. 내가 소송을 제기하다. 이러잖아. 제기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그 내가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제기하면은 내가 저더라도 내가 부담할 건 없잖아. 내가 이기면은 돈을 받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우발 자산이라 이랍니다. 우발 자산.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뭐 확정부채가 있고 추정부채가 있는데, 여기서에는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고 우발 자산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이런 재무제표에다가, 이런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이런 재무제표. 즉, 말해서 재무상태표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래, 여기 하겠습니다. 이런 재무상태표. 즉,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다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그럼 확정부채는, 이거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적으면 되죠. 그죠? 당연히 차입금 얼마, 외상 매입금 얼마, 지급금 얼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확정부채니까. 그럼 충당부채는, 충당부채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도 여기 적어줘라. 부채다. 그런데 요 충당부채 요금액, 요 금액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요거는 확정돼 있잖아. 이건 확정이 안돼 있잖아. 그죠? 이 금액을 어떻게 적을 거냐 이겁니다. 충당부채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 아,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합당치. 우리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금액을 적어주자. 알겠죠? 최선의 추정치다. 그런데 이 최선 추정치 적는데 이걸 알 수 없다, 그죠? 이걸 알 수 없으면은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는 알 수는 뭘 한다? 그렇죠. 이거 알 수 없으면 밑에 여다, 여. 일하네, 일하네. 일하네 뭐죠? 주석. 주석이라, 주석. 밑에 표기. 그냥 보충 설명하는 나이죠. 밑에다가. 주석. 아, 이때는 뭐라 한다? 주석. 주석 표기. 됐죠?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 다시 볼게요. 확정부채는 부채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충당부채는 금액을 적어주되,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하는데, 요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은 뭐라 하자? 요건 요거 적지 마라 이거죠. 요거 적어줘라. 주석이라. 자, 이번에는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아, 아니죠. 아니죠. 요 우발부채다, 그죠? 우발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발부채는 여기 적어라. 그냥 그대로 주석이 적어라. 왜? 이거는 확정이 안 됐잖아. 내 빚보증 썼다. 빚보증 썼, 내가 친구 빚보증을 써줬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죠? 개인 간의 보증은 뭐 인정 안 되지만 아무튼 빚보증 썼다고, 보증 썼다고 합시다. 보증 썼으면은 보증 쓴 것 자체가 빚은 아니잖아.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우발부채를 하는데 우발부채는 그냥 여기 표시만 해놓자 이거죠. 표시. 여기 표시하면은 부채가 증가되니까 이익이 감소되겠죠. 여기 표시하는 건 아무 이익과 관련 없다 그죠. 차이 좀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본문이라 합니다. 본문. 본문. 이거는 주석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과 주석.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에 우리나라에 뭐 가장 큰 삼성이다. 삼성그룹이 있으면은 삼성의 그 주주총회 가면은 그죠? 이런 말하면은 재무제표에 보면은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과 금액 쭉 들어가겠죠. 이런 재무상태표에. 이거는 한 5장에서 10장, 길에 10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석이 있잖아요. 보충 설명. 이 계정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해놔. 이게 한 80페이지 내에서 100페이지 됩니다. 그게 최강권이죠. 그죠? 굉장히 많죠. 이 부분. 설명 하나하나 다 해놨으니까. 이 주석도 재무제표 일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도 포함한다 하잖아. 왜 주석이 되는지 알겠죠? 바로 이런 게 주석이다. 그죠? 그래서 그 우발부채는 여기에 표시만 해놓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우발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우발자산은. 우발자산은 요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죠? 우발적이지만은 받을지 못 받을지만 혹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거잖아.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 기정하지 말자. 생략.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우발부채는 요 표시하고 이건 왜 생략하느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뭐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돈 들어갈 거는 빼버리고 나을 걸 많이 표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수주의 회계처리다. 그 이익은 가능하면 적게 표시하자.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게, 수익은 적게, 비용은 크게. 이런 게 보수주의 회계처리. 이게 회계 관습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하면 안 되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보수주의 회계 처리입니다. 예. 아무튼 이건 생략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이상이거나, 아이,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확실하다. 구분할게요. 뭐. 예, 확실하다. 50%는 확실하다. 말 안 쓰죠. 그냥 뭐, 가능성이 있다 이래요, 그죠? 50 이상이면 이때는 주석을 하죠. 주석. 요 표시하고. 거의 확실하다, 그죠? 확실.
확실하다. 확정됐다. 확정. 거의 확실하다. 뭐 확정 판결이 났다 하면은 이거는 뭐죠? 그죠?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라는 뭐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적어줘라 이 말이죠. 응? 여기다 적은데 돈 아예 안 받았다. 그럼 미수금 적어놔라. 미수금 자산 계정이잖아. 자산 계정을 해놔라. 미수금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걸 자산 인식한다. 그죠? 확실하다면은 자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 부분. 이게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래 어렵대요. 이게 이거 구분하는 것이 이거와 이거. 이거 두 개 구분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뭐 어려운지 모르겠죠, 그죠? 예, 자, 하나부터 우발 부채가 있는데 이게 우발 부채는 주석이잖아, 그죠? 그런데 빚 보증을 내가 샀는데 이게 보니까 부도 날 가능성이 50% 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단 부채 인식하랍니다. 정말 이 우발 부채가 그 발생 가능성이 50%를 넘으면은 우발 부채를 뭘 인식한다? 중단 부채 인식해라. 본문 표시하라 이거죠. 그냥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막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확정 부채는 적는 거고 중단 부채는 적어 주되 요 금액은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 확정 안 되어 있으니까 요걸 알 수 없다면은 그냥 추석이고 내려와야 되죠, 그죠? 우발 부채는 그냥 추석인데 이게 발생 가능성 50% 넘으면 뭐라고 중단 부채 인식한다. 아시겠죠? 그죠? 우발 자산은 생략입니다. 50% 넘으면 추석 기재하고 확실하면 자산 기재한다. 요게 이론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시고 좀 반복. 알겠죠? 반복해서 하시고 또 제가 책을 볼 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나 이러면은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하나 해야 됩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아셨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다. 금융부채와 이건 여러분 나왔잖아, 그죠? 금융부채는 돈. 이건 돈 아닌가? 돈으로 갚을 빚. 이거는 돈. 금융으로 돈으로 갚을 빚은 돈 아닌 겁니다. 예. 요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이다. 그죠? 요거는 현금 이외에 즉 금융 부채라는 것은 미래 현금으로 상환할 상환해야 되는 거죠. 상환할 예. 상환할 뭐 지급할 현금 지급할 그죠? 예, 의무죠. 계약상 의무. 요거는 미래 현금이 아닌가? 현금 외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그 우리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우리가 금융 부채라 하고 현금이 아니고 다른 걸 지급할까? 그, 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채라는 건 뭐 돈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거. 바로 이거잖아요. 선수금 그랬죠. 계약금 받았다? 계약금 받으면 돈 줄게, 이거 뭐죠?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선수 수익. 집세를 미리 받았다? 집을 빌려줘야 되잖아. 그죠? 바로 요것도 요 우리가 경품 충당 부채 이거는 무슨 말이죠?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경품 돈 준다 말 아닙니다. 그죠? 경품 준다 그랬지.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법인세. 그럼 세금 안 줬다 돈 줘야 되잖아. 근데 왜 이게 비금융이냐?
우리가 법인세는 세금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 나와 국가 사이에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우리는 법인에 대한 어떤 법상 의무지 뭐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세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의무에 아니기 때문에 비공부채로 분류한다. 요 네 개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수금, 선수수익, 경부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 네 개는 좀 암기하세요. 요거 네 개 아시겠죠? 예.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네 개만 암기하면 시험에 충분히 요 안에 나오니까 요거 또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앞 시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자산도 공부했잖아, 그죠? 예. 그 금융자산과 비금자산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국제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금융부채가 아닌 거, 다음 중 비금융부채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때 요것만 알면은 비금융부채 찾아내면 되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 딱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론 부분. 그럼 우리 시험은 항상 뭐죠? 이론과 계산 문제잖아. 그 계산 문제는 어디냐? 요겁니다. 요거. 요 계산 문제. 요거 두 개. 그럼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경품 보증 요 계산 문제 나온다. 근데 무슨 계산 문제 보세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AS. 우리 왜 삼성전자 제품 사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아니라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샀다, 그죠? 이거 사면은 TV를 샀다 하면은 보통 뭐 뭡니까? 5년 뭐 10년 이렇게 AS 해주죠,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AS 비용을 무상해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빚이잖아, 부채잖아, 그죠? 그 이걸 회사에서 정립해 놓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품 충당, 재원보증 충당 부채 이런 식으로. 이게 많겠죠, 그죠? 많습니다. 보통 뭐 우리 왜 정수기 그죠? 이런 거 보면 뭐 10년 냉장고 보면 정수기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씩 되잖아, 그죠? 10년간 무상 뭐 AS 해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죠?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경품 충당 부채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경품 선물 준다는 말이죠. 이거 요즘 많잖아, 그죠? 뭐 10개 사면 1개 공짜. 또 뭐 마일리지도 있죠, 마일리지.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서라도 수마기 가면은 뭐 물건 사면은 적립해 주잖아요, 그죠? 몇 프로 적립하는 거. 마트에 가면은 그게 전부 이겁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나갈 돈 나갈 거잖아요. 나갈 거. 그죠? 그래 부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나와? 이런 나옵니다. 그럼 예상 우리가 AS 예상을 만약에 100을 했다. 100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12월 말에 결산 시점에 와서 보니까 초에 이제 이래 했겠죠. 작년 연말에 예상을 100을 했는데 원래 돈이 지출된 게 70은 나갔더라. 그럼 잔액 얼마 남아있습니까? 요거 남아있죠.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거. 쉽죠, 그죠? 요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다. 예상을 100원 했는데 70원 나갔다. 얼마 남았느냐? 요거 물어봐요. 요거. 그 회계는 쉽단 말입니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예. 자, 보세요. 요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2000X년, 1년도, 예, 물건을 팔았는데, 500만원치 팔았다. 우리나라 AS는, 우리 회사는 3년간 해준다. 보통 2년 하면 3년 나옵니다. 예. 1년에 몇 프로냐? 2%, 첫해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AS. 예. 자, 그런데, 이건 AS 예상이잖아, 그죠? 요건 AS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출된 게 돈이 얼마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35만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았냐? 이런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죠.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나 보세요. 또 여기 하나 나왔을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지금 뭐 2002년도겠죠, 그죠? 여기 2003년도잖아, 그죠? 2%, 3%, 5%입니다. 그럼 여기 첫해 연도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5%인데, 우리가 요 원래 팔았잖아. 여기 수익 생겼잖아. 요 수익에 대한 비용을 예상하면 요때 예상하면 맞잖아, 그죠? 수익 비용을 같은 해 예상하면 되는데, 요 비용은 수익이 이때 생겼잖아. 요 비용이 이때 생겼잖아. 그러면은 수익은 1년도고 비용은 2년도, 3년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왜? 우리 법에는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응이라는 것은 같은 해 인식해라, 같은 해. 그래야 정확한 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해 인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해. 알겠죠? 그래서 수익 비용 같은 해. 그러면은 요 비용에 요때 수익이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렇게 AS를 하더라도 전체 몇 프로? 10%죠. 그죠? 이래 안 합니다. 그냥 이래 하면 돼요. 10% 이렇게. 아, 그냥 1년도에 10% 이래. 그럼 이제 끝난다, 그죠? 보세요. 그럼 1년도에 10%니까 그러면은 500만에 10%, 50만이잖아, 그죠? 예상 금액이 요 10%만 50만 원에 30원 나가 얼마 남았죠? 10원 남았죠. 이게 무엇입니다. 답 이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단순하게 요런 하나 물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문제를 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2년도 정도 상용 팔았다 몇 프로 10% 얼마? 30만 원. 돈 얼마 나갔느냐? 여기는 20만 원 나갔다. 또 여기는 4만 원씩 팔았다. 이것도 10%다. 40만 원. 이건 얼마? 이건 38만 원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네 마지막에 몇 분 얼마 남아있나 물어보죠.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얼마 남았죠? 10만 원 남아있네. 그죠? 2만 남아있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금액 다 담으면 얼마죠? 27만 원이죠. 요게 정답입니다. 답. 요건 물어보면 요, 요렇게. 시험 문제가. 그, 요 한 문제를 내면은 너무 쉬우니까 연도를. 그래, 2회 또는 3회를 냅니다. 요건 물어보죠. 여기서 또 잠깐 함정을 만듭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에서. 만약 40만 나갔다, 그죠? 이렇게, 예, 또 38만 원. 이때 얼마고, 예,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요거는 50만 원 우리가 예상했다가 30만 원 나갔으면 5만 남아, 10만 남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30만 원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죠? 40만 원이잖아. 마이너스 10만 원입니까? 안 되죠? 아니죠. 왜냐하면 10원 남았었잖아. 요 10원만 에다가 30만 원 더하면 45만 원이죠. 300만 원 얼마? 5만 원이잖아. 그렇죠? 5만 원에서 또 40만 원 또 예상했으니까 45만 원이죠. 45만 원에 38만 원 나갔으니까 얼마? 7만 원이잖아. 정답. 항상 물어보는 거는 마지막 연도를 물어봅니다. 마지막 연도. 문제가. 이거 이런 게 잘 안 물어봅니다. 거의 물어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요. 자,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예, 문제를 풀 때, 그죠? 예, 이거 갖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만 원, 여기 2만 원, 17만 원에다가 7만 원, 그럼 7만 원 나오네, 그죠? 그래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하세요. 이걸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15만 원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 45만 원이잖아, 그죠? 빼면 얼마? 5만 원 남았다, 그죠? 요거 더하면 45만 원이죠? 빼면 얼마? 7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예, 이거 해요.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요게 요 문제구나. 아시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 문제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품도. 이것도 톡, 문제나 모양 요거도 요거, 요거. 예상, 지출, 잔액.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재원보전 중당부채, 경험수당부채 계산 문제는 요거. 이론 문제는 요거. 요거. 그러면은, 여기 딱 끝나잖아. 그죠?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산 문제는 요거. 이론 문제는 요거.
자,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우리 교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304쪽. 304쪽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예, 컴퓨터 판매업이다. 2년간 보증수리 해준다. 첫해는 1%, 그 다음에 3%다, 그죠? 묻는 말, 잔액 얼마고.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니까 1년도요. 9천만 원입니다. 매출이 9천만 원인데, 첫해는 1%, 그 다음에 3%, 모두 4%잖아. 그죠? 9천만 원에 4%면 360만 원이죠? 예상. 요게 예상. AS 예상이고, 그 지출이 얼마죠? 지출이 140만 했네. 잔이 남고. 다음에 2년도 보세요. 2억 4천만에 4%는 960만 원이잖아, 그죠? 960만 원인데 지출이 얼마? 320만 원이죠? 이거 얼마고 묻잖아. 지금 4년도 묻고 있죠, 그죠? 2년도, 그죠? 네, 그러면은 요 문제할 때 얼마? 예, 빼니까 얼마? 220만 원이죠? 그죠? 요 금액에다가 요거 더해가지고 요거 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항상 계산하실 때. 예, 얼마죠? 860만 원 되겠네. 이게 정답. 그럼 답 찾으면 되잖아. 그죠? 정답 4번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요런 문제구나. 됐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AS 문제에서는, 자, 방금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예상을 하고 지출과 그리고 잔액 100원을 예상했고 70원 잔액 30원이다 그죠? 이때 여기에 대한 이제 붕괴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붕괴 요거는 제품 보증비 100원 지원 보증 충당 부채 100원 이래 붕괴합니다. 이렇게 붕괴할 때는 알겠죠? 보증비 100원, 충당부채 100원 하고, 요 70원 나갔죠? 현금 나갔습니다. 그죠? 70원 나갔다. 나갔는데, 무슨 돈이 나갔죠? 충당부채가 나갔죠? 충당부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충당부채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여기서. 충당부채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100원에서 700원 얼마 남았죠? 30원 남았죠? 그런데 묻는 게 항상 묻는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보증비 얼마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보증비. 보증비는 요거잖아. 100원. 아셨죠? 요런 묻기도 합니다. 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에는 요걸 많이 물어요. 요걸. 보증비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만약에 예상을 지금 100원에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지출이 지금 만약에 120원 했다. 돈도 많이 나가버렸잖아. 이거는 잔액이 얼마? 마이너스 20원이죠. 그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나 보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것도, 자, 붕괴할게요. 보세요. 제품 보증비가 100원, 충당부채가 100원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건 돈이 120원 나갔잖아. 현금 120원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충당부채가 얼마, 100원이죠? 그죠? 보증비가 얼마, 20원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예. 요거는 충당부채 100원은 부족하니까 20원은 뭐래 했고, 예, 보증비를 했잖아. 그죠? 자,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요 경우에 충당부채는 잔액 얼마 남아있습니까? 100원 있다가 100원 나가서 제로잖아. 이 경우에 보증비는 얼마죠? 그렇죠. 100원과 20원 얼마? 120원이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럼 요 충당부채는
요거는 부채로 봐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거고, 보증비는 비용이니까 어디? 손익계산서로 가잖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